폭 400m, 깊이 600m에 달한다는 태즈먼 빙하가 시야를 가득 메웁니다. 대자연이 얼음으로 만들어낸 그 풍경에 그저 경외심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빙하가 녹아내려 만들어진 청회색 호수. 물빛이 회색을 띠는 건 물에 잘 녹는 석회암 침전물이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빙하는 투명하기 그지없습니다. 신기한 듯 빙하의 맛을 보는 아이들. Basically, ice in its strongest form is going to be very clear and very solid. 이렇게 순수 결정체인 빙하는 햇살을 받아 마치 크리스탈 조각처럼 반짝입니다. 그래서 it's going to be very pure, very strong. What happens once it gets into the sun, you can see it on this berg, is these little air particles inside that have been trapped in there for hundreds of years, they expand and basically crack the ice into all these different crystals that we can see. And it's exposed these thermal notches. So that's happening all the time. 호수 여기저기에 솟아 있는 얼음의 단면을 관찰하고 직접 만져보고 또 먹어보니 이 빙하가 저 먼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라는 사실이 더욱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흐르는 얼음 덩어리인 빙하는 산 정상에서 생겨나 아주 천천히 산 중턱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루에 수 센티미터부터 수 미터까지 이동을 반복하며 언젠가는 물이 되고 또 강으로 흘러가는 수백 년에 이르는 긴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이곳 태즈먼 빙하들이 산 쪽으로 연간 200m씩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형의 단면을 통해서도 쉽게 짐작이 갔는데요. 그래서 We've got these big moraine walls, big rock walls, and that's how high the ice was at one stage. So it's really moving quite quickly. 기후가 변하지 않는다면 빙하가 흘러서 전진하는 속도와 녹아서 후퇴하는 속도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 현상은 빙하의 후퇴를 제척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속도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뉴질랜드의 빙하 중 몇 곳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남섬 호수의 대부분은 형태가 가늘고 긴 빙하 호수입니다. 빙하가 지표를 깎아 생기는 곳에 물이 고여 형성된 지형이죠. 빙하가 녹은 자리는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제 앞에 펼쳐져 있는 곳은 빙하가 만들어낸 평원이 되겠습니다. 즉 빙하가 많은 물질을 끌고 와서 녹으면서 쌓아놓은 평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천은 또 쌓아놓은 물질들을 끌고 내려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빙하지대의 지형은 일반 지형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 역시 빙하의 침식으로 조성된 U자형의 협곡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계곡들이
지난 세월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빙하호수의 맨 끝자락입니다. 이 거대한 남석들은 과거 빙하가 위치한 끝자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거대한 남석들이 빙하 위에서 옮겨진 것입니다. 거대한 얼음의 힘 덕분에 뉴질랜드 경관이 더욱 다채로워지는 셈입니다. 캔터베리 평원의 황금빛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정원의 도시에서 고래의 바다로 다시 남섬 최고봉 마운트쿡까지 수백만 년에 걸쳐 내려온 자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겸허히 자연을 받아들이는 뉴질랜드 남섬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배웁니다.